동네에 또래는 없지만 형 누나들이 이제 내려와요. 이제 명절을 새로 또 부모님 보러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그럼 그때 반갑죠. 반가운데 이제 그 형 누나들하고의 또 차이가 또 달라지니까 그 형들은 명절을 보내러 온 거고 나는 또 마을 이장이 돼서 또 맞이해야 되는 거고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런 게. 전라북도 장수군 25살 오옥마을 이장 정민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을 이장님께서 본인이 최연소 이장님인 줄 아시더라고요. 내가 최연소인데? 이거 기사가 뭔가 잘못됐다.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새벽 한 5시 반 정도에 기상을 하고요. 아침을 먹고 초밥을 주고 8시부터는 밭에 걸음을 낸다든가 그런 준비를 하고요. 뭐 점심을 먹고 좀 쉬다가 초밥 주고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전화하면서 이런 게 마을에 부족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회장님 저 오옥 이장이에요. 혹시 오늘 오후에 자리에 계세요? 준영 형, 저 업무 보러 왔어요. 야 나도 나와야 돼. 아니. 그 설명절이나 그런 거 들어오는 거. 또래도 비슷하니까 형, 누나, 아 이거 뭐 어째서 커피 한잔 먹으러 왔어요. 뭐 했어요? 우리 마을 좀 잘 챙겨주세요. 이런 거 부탁하고. 저희 마을은 오옥마을 월천 옥자동인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고향이고요. 오옥 같은 경우에는 17가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월천마을 같은 경우는 5가구, 옥자동은 10가구, 총 한 33가구, 연령대는 평균 한 65 이상으로 이렇게. 저의 위가 바로 50 하나시니까. 저도 처음에는 마을 3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오옥마을만 맡으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덜컥 이장이 되고 나니까 3개 마을이라고 하는 겁니다. 20가구가 돼야 마을로 인정을 하는데 월천마을 옥자동은 이달이 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마을을 합쳐서 하나 오옥마을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마을 방송 이렇게.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농산물 저온 창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왔다고 지금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주민들을 선택해가지고 메시지도 따로 한번 보내드려요. 귀가 어두우시거나 정확히 못 들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배려하고자 좀 문자까지 같이 이렇게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럼 문자는 이제 글씨 보면 딱 그게 들어오니까. 제가 출마하지 않았고 주민께서 추천해 주셨고 만장일치로 추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일 보러 나갔더니 이장이 되어 있던 거예요. 천하가 와가지고 너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모아졌다 들어와라. 그래서 아 이게 뭐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이 해봐 그랬던 것 같아요. 오옥마을 저밖에 없거든요 젊은 사람이. 어른들한테 자라와 하기 좋지. 뭐든지 물어보면 자자들께 다 말해.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한 게 얼마나 예뻐. 퇴비 같은 거 한국 이장님이랑 그래서 막 마을들이 장수까지 다 해미도. 젊은 사람한테는 답답한 거 하나도 없지 이제. 그런 게 좋다고 세워놨지. 아 그렇게 이제 저 평생 하라고 이제 젊은 사람 시켜놨잖아. 앞으로 한 60년 해야 돼요? 그렇지. 그 저 경수 보고 그 저 용지 좀 바꾸라고 하려고. 용지? 아 어디 받아올게 제가. 뭐 어디에다 보내야 되는데 쓸 줄을 모른다. 휴대폰을 주면서 좀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TV도 고쳐주고 그냥 휴대폰도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면 소리도 해주고. 내려가 있더라고요. 쭉 볼륨만 내려가 있고 그럼 또 켜주면 엄청 반응을 또 좋게 해주시니까 왜 이장이 소통령이라고 불리는지 제가 알 것 같더라고요. 야 민수야 내 입은 하도 걸리고 먹어. 이장님 크게 벌려. 우리 미니 남친 어디. 네, 다르다는 느낌 많이 들죠. 우선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게 또래하고 달라요. 겉은 25이어도 너 속에는 막 5, 60대가 있다.
제가 주변에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더 편하더라고요. 이상하게 20대보다 더 편해요. 하고 내가 고민하는 것도 그분들을 겪어보셨고 그러다 보니까 해답을 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거리가 있고 뭐 있으면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어르신들한테 가거든요. 지금 밥은 다 된 것 같거든요, 회관에. 얼른 먹고 간단하게 티타임 절 나가서 하고 믹스 꿈에서도 믹스가 나와요. 이장님의 또간지. 믹스 먹다가 이거 먹잖아 먹으면은 엄청 기분이 떠요. 또래랑 말하고 싶을 때는 없어요? 초반에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걸 모든 걸 내려놨어요. 또래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 동네에서. 이게 가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관계를 갖고 가는 게 맞을까? 이런 작은 거, 이런 거를 생각할 때 또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거는 이제 어르신들께서 공감해 주시기에는 힘든 부분이니까.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삭힐 때도 있고 그냥 전화할 때도 있고 인스타도 이렇게 보다가 올린 거 하이라이트나 이런 거 보고 나는 지금 이렇게 누워 깜깜한 데 누워있는데 거기는 막 화려한 불빛 속에서 막 재밌게 놀고 있는 거 영상 같은 거 올라올 때 그런 거 할 때는 좀 아 심통 나더라고. 당장 가고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몇 명 정도가 장수에 남아있고 몇 명 정도가 도시로 나갔는지? 지금 한 두 명은 남고 열 명이 다 나갔던 거 나간 거 같아요. 친구들하고도 고등학교 때나 뭐 얘기를 하면 나중에 커서 우리 장수군을 잘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어느새 막 전주로 나가게 되고 다 이제 도로 나가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 저 배신자. 그럴 거면 말을 뱉지 말지. 물론 그 친구들의 자유고 선택은 존중이 돼야 되는데. 장수가 최근에 소멸 위험 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네. 들었을 때 민수님의 신경은 어땠어요? 좀 씁쓸하고 좀 아쉽죠. 장수군이라는 게 이렇게 없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주변 분들은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는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럴 줄 알았어. 너도 그냥 나와.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럴수록 더 고향에 대한 좀 애정을 갖고 고향이 좀 잘 될 수 있게끔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은 한두 번 했었던 것 같아요. 농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게 한 1, 2년 됐거든요. 그 전에는 너무 힘이 들고 뭔가 막막하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농사에는 희망이 없다. 나도 친구들처럼 그냥 갈까? 나가볼까? 나가면 그래도 이 월급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한번 그렇게 생각은 해봤던 것 같아요. 나도 한번 나가보자. 우선은 부모님이 먼저 걸렸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또 병원도 모시고 가야 되고 내가 주어진 환경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현실을. 내가 여기 기반이 있으니까 그냥 오히려 이 기반을 살려보자 그렇게 해서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또 좋기도 하고 뭔가 장수군은 그리고 또 제가 또 애정 있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 이제 뼈를 묻어야죠. 쭉 살고 싶어요. 내가 태어난 고향이고 내가 살아갈 고향이고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될 고향이니까 장수군이라는 이런 동네가 큰 도시는 아니거든요. 인구도 적고 2만 명 정도 지금 거주하고 있고 바다에 있는 듯한 이 고요함 뭔가 분주하지 않고 막 오히려 마음이 좀 치료받는 좀 그런 기분? 근데 이 적은 동네에서 나오는 이 서로 정이 많은 거? 서로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좋아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마음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농사철에 이제 아프시고 하고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병원을 가셔야 되니까 가면 그 농사는 이제 방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가서 도와주자, 같이 수확을 해주자, 같이 뭐 해주자. 그래갖고 챙기 가서 도와주고 일 제껴주고 그런
그게 지금 기억이 엄청 남거든요. 아 이게 참 이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를 우리 장수군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장수군을 애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우도 맛있고 사과도 맛있고. 아니요, 저는 다른 걸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도의원, 군수 막 이런 쪽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장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33가구 그분들의 그런 삶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 왔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마음들이 커지더라고요. 아, 나의 이 한마디가 행정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작은 것부터 바꾸고 싶어요. 큰 거 말고. 우선 주민들이 생활하는 길,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데에 불편한 거를 해결해 주고 싶어요.